둘, 셋, 넷! 이런 유튜버 있다면 안타깝겠네. 안타까운 유튜버. 네, 구독, 좋아요, 고기를 사랑하는 유튜버 염록소입니다. 구독, 좋아요. 예예이, 달팽이. 오늘 해볼 요리는 조금 까다롭지만 제 설명을 들으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시고요. 농담이고 오늘은 간단한 거 할 거예요. 뭐냐면 구독 좋아요. 삼겹살 구독 좋아요. 맛있게 구독 좋아요. 먹는 법 구독 좋아요. 자, 먼저 삼겹살을 사는 것부터 요리의 시작이에요. 일단 마트에 가서 고기 코너 직원분께 말을 걸면 긴장되니까 그냥 진열되어 있는 거 아무거나 집으시고요. 양 같은 경우에는 1인분당 몇 그램일까요? 네, 저도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아, 몇 그램일까? 인스타그램? 암튼간에 고기를 사서 굽기 전에 같이 구울 야채들을 준비해 줍니다. 먼저 양파를 써는 아니 인스타그램 양파를 썰어볼 건데 칼 쓰실 때 진짜 여러분 대부분 잘못 실수하시는 게 칼질을 이렇게들 많이 하세요.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하려면 여기 손가락이 다치잖아요. 여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 손을 안 쓰고 한 손으로 해야 안 다치고 이렇게 깔끔하게 썰 수 있고요. 구독 좋아요. 멋있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마음입니다. 권총. 그 다음에 이렇게 팽이버섯도 썰어주시고요. 다음은 쌈장입니다.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 혹시 쌈장의 유래를 아시나요? 저는 모르는데요. 피그렛 성대모사 해볼게요. 고추장 웬만큼, 된장 적당히, 참기름 약간, 다진 마늘 약간, 깨 11.5g 섞으실 때는 반드시 거품기를 이용해주세요. 그래야 설거지할 때 귀찮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섞고 나서 마지막에 올리브오일을 살짝 넣어보세요. 그러면 쌈장의 맛이 한층 더 깊어질지 저도 궁금하네요. 실험정신이 맛있는 쌈장을 만듭니다. 아인슈타인 명언도 있잖아요. 자, 이제 구워야죠. 자, 여기 보시는 스텐팬이 열 전도율도 높고 고기 구울 때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팬을 올리고 불을 켜고 고기를 구워볼 텐데 잠시 부금 좀 줄이고 촥 구워지는 이 맛깔나는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볼륨도 올려주시고 갑니다. 아, 농담이고 팬을 달궈야 됩니다. 팬을 충분히 달구고서 고기를 구우면 어때요 소리? 끝내주죠? 해소가 찡! 고기 구워지는 소리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빗소리지롱. 구독 좋아요. 네, 그리고 고기 표면에 마블링 반응 아시죠? 마블링 반응. 네, 마블링 반응을 주기 위해서 토치로 지져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드라이기로 열풍을 보냅니다. 에어프라이어랑 같은 원리인데요. 이렇게 굽다가 이제 고기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집게로 들고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왜 안 잘리냐? 어, 이거 왜 이래? 그거 가위로 해야 돼. 뭐? 그거 가위로 해야 된다고. 가위? 가위를 써보라고? 뭔 소리야, 요리에 가위를 왜 써? 봐봐, 안 되잖아.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불량품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쁘게 썰어놓은 목이버섯이랑 양파 넣고 굽고, 저기 뭐야, 슬라이스 치즈 있잖아요. 요거를 고기 구울 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빚어서 단단하게 뭉쳐주시면은 뭔가 더 옹골찬 맛이 나가지고 맛있거든요. 예, 심심하니까 하나 드시고요. 예, 자, 이렇게 다 구워졌는데요. 자, 이제 이거를 접시에다가 이쁘게 담아주시고. 아, 상추랑 깻잎 깜빡했네. 그냥 CG로 대체할게요. 자, 이렇게 한 상 이쁘게 차려가지고 네, 먹어볼게요. 네, 딱 이렇게 한 잔 따라가지고. 자, 오늘 건매사는 위하여 가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하면 된다. 여기 그 개인접시 하나만 주세요. 자, 위하여 하나 둘 셋 넷 건배. 좋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먹을까. 밥을 한 숟갈 탁 떠가지고 오징어 젓갈을 싹 올려가지고 한 입. 쫀득하고 짭짤하고 달달하고 어우 맛있어. 자, 이제 김에다가 밥을 넣고 양파랑 버섯도 넣고 오징어젓 탁 올려가지고 아우 좋다. 알아요 알아요. 고기 맛이 궁금하시죠? 자, 이렇게 기름장에 찍어가지고. 아, 그 기름하니까 생각났는데 여기 고기 구우면서 나온 기름에다가는 다들 아시죠? 김치를 구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김치를 넣어가지고 볶습니다. 크, 좋네요. 자, 이제 구운 김치를 밥 위에 탁 올려가지고 한 입. 크, 이번에는 김에다가 밥 넣고 김치도 넣고 오징어젓갈 탁 올려가지고. 크, 고기 구우면 또 뭐가 잘 어울리죠? 아, 비빔면. 이 탱탱하게 삶아가지고 상추랑 깻잎도 좀 넣고 싹싹 비벼가지고 오징어젓갈 탁 올려가지고 기야. 오징어젓갈 최고. 구독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삼겹살 맛있게 먹는 법 배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기를 구울 때 표면을